안녕하세요. 일산파주 앙금미 권사입니다. 온라인 10주 집중 훈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리한 것과 저의 변화를 잠깐 포럼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는 신앙생활은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응답받는 것이다.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 속에서 나만의 언약을 찾고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할 때 현장은 정복된다 1강 갈보리산 체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언약 붙잡고 구원의 내용과 축복을 수시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리자. 2강 감남산 누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 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기에 귀가에 쩌렁쩌렁합니다. 들은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제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각인을 치유하신다. 나를 살리는 집중 시간과 미션을 갖자. 삼감. 마가다락방 능력. 나의 모든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의 한계를 뚫는 마가다락방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자.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누림이다. 갈보리 산 능력 하나님 나라의 축복,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누리고 기다리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일이 집중하는 기간 동안 저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을 만나면 좋게 헤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큰소리를 냈고 짜증을 냈어요. 가기 전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단단히 결심하지만 가서 화가 나면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날도.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을 지켜야 된다는 오빠들과 언니들의 말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흥! 기일? 웃기고 있네! 살아계신 엄마한테나 잘하시지? 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얼굴이 벌개지도록 막말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집중 시간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너가 아버지 흉내내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아 아버지 조금만 당신 마음에 안 들면 무섭게 화를 내고 온갖 날카로운 말들로 가족들을 길을 죽이고 인격을 무시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흉내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봐왔던 깊은 각인이 나를 지배하고 오빠들과 언니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요? 어쩌죠?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만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지만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스톱이라고 자신에게 외칩니다. 스톱해 하고 이어폰을 꽂고 음 강단 말씀과 훈련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그리스도를 더 알자. 그리스도를 더 소유하자. 그리스도를 누리자.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문제에도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이러는 동안에 구역과 지역 식구들도 달라졌어요. 포럼 내용이 깊어지고 말씀사역자들로 자라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집중기간 동안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기대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온라인 10주 집중 훈련 가운데 두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경길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 여러분들. 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우리 목요일 온라인 10주 집중 훈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응답과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이 25절 우리 한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십주 가운데 4주차 또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받고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해야 될 말씀이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 응답의 시간표 에 있어서 중요한 개인화의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우리 3주차까지 어,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놓고 고민합니다. 이렇게 시작할까 저렇게 시작할까 많은 사람이 시작을 놓고 갈등을 합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어, 성경이 말하는 시작은 그런 시작이 아닙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1주차, 2주차, 3주차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코로나 시대처럼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이 굉장히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했고 시대를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가장 중요한 근본. 어떤 근본입니까? 바로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바로 이 138의 언약, 이 근본을 제대로 초대교회는 회복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시작해도,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시작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쳐버리면 죄송합니다. 그 시작은 틀린 시작입니다. 잘못된 시작입니다. 대부분 틀리게 시작해요.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내 계획으로, 내 동기로, 내 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어느 날 문제만 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빨리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빨리 응답받으려고 뭔가를 시작해요. 아니면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를 뭔가 빨리 해결해 보려고 뭔가를 합니다. 빨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을 회복하고 근본을 체험하면 즉 정확한 시작을 하게 되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뭐냐? 근본과의 싸움입니다. 근본을 회복하느냐, 근본을 놓치느냐? 사단은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 예배의 근본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거로 가지고 지금 우리를 뒤흔들고 있다는 거죠. 예배의 근본이 뭡니까? 또그 예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배잖아요. 근데 교회, 예배가 지금 다 막혀버리니까 결국 교회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경제적으로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근본과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교회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배의 근본, 교회의 근본, 신앙의 근본, 바로 근본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시간표에 중량 근본을 회복하고 체험하는 그러면 지금의 이 모든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뭐가 되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중량 근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이 근본을 회복하고 체험하게 되면 이 응답은 여러분 평생의 발판이 됩니다. 평생의 중요한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 근본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게 1주차, 2주차, 3주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뭐하죠? 복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사단은 복음을 놓치게 하고 복음을 심의하게 만들고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인물과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한 다음에는 그 복음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체질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임 받았던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실력과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실력, 능력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근본을 회복한 오늘 말씀처럼 바로 개인화의 응답. 이 개인화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 다닙니다, 예배들입니다, 심지어 훈련도 받습니다,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근데 실은 어디 뭐하냐 개인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시향상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직분도 맡고 있는데요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뭐죠? 개인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냥 갈등이 아니에요 무슨 갈등입니까? 숨은 갈등이에요 숨은 갈등 겉으로 봤을 때는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믿음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돌아서서는요, 보이지 않는 숨은 갈등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 못하지 못하는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팍 터져버리면 그냥 잠수 타버립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숨은 갈등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방황을 합니다. 방황. 아니 불신자가 방황하는 거는 당연하죠. 아니 하나님 모르고 복음 없는데 당연히 술로 도박으로 음란으로 방황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를 멀쩡히 다니고 있는데 뭐 하고 있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방황하느냐? 이거는 편해지 않고 은밀하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뒤로 숨어서 몰래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딱 터지면요. 그쪽으로 다 몰려버립니다. 누구 하나 떴다, 어떤 메시지 하나 딱 나왔다 그러면요. 거기에 완전히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찾아서, 해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첫 사태 때 우리 신천지. 그때 난리가 났었죠 온 나라가. 그때 여러분 신천지 나온 유튜브 보셨죠? 그 신천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역자가 그 신천지 파수꾼들 훈련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존 교회 어떤 장로 어떤 중직자라도 우리 신천지에서 훈련 받은 파수꾼이 한 달만 붙어버리면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심지어 교회도 1 년이면 무너뜨릴 수 있다. 그걸 보 이제 자기들 표현으로 산을 옮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그 그 유튜브를 보는데요. 얼마나 속에서요. 분통이 터지는지. 그만큼 신천지는요. 불신자 안 건드립니다. 신천지는. 신천지는 오직 기존 신자, 장로교 신자. 왜 그들의 눈에는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냥 식은 죽먹기요. 식은 죽먹기. 건드리면 후,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신앙생활을 2, 30년 하고 2, 3대째 믿고 있고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속에는 요 내용이 없어요 껍데기만 화려하지 그 속은 다 텅텅텅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훅하고 건드려버리니까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해지 않고 몰래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뭐 신방이든 상담을 해보면요.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나름 중직자들 가운데서도요. 숨은 갈등, 내적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남들에게 말도 못해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는요, 갈등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개인화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의 시간표 뭡니까? 그 응답의 시간표의 첫 시작은 개인화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개인화가 뭡니까? 개인화를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찾고 누리는 것이 바로 개인함 즉 나의 것, 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막 타이틀, 위치, 직분. 물론 축복이고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것이 있어야 되된건내 것, 나의 것. 그러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나의 것이 확실치 않으니까 누가 뭐라 얘기하면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뭐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개인화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뭐하죠? 미리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으로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뭐하는 겁니까? 소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미리 갖도록.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미리 누리게 되는 거죠. 드림, 꿈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복해라. 그리고 미리 우리는 성취하는 거죠. 그게 c b d i p 입니다 미리 보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읽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로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이 40명이 넘는 그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직업이 다르고 전문성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나의 복음과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이 각자 자기 자신들에게 나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 답이 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인화라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표입니다. 응답의 시간표. 우리 3주차까지는 뭐죠? 시작의 시간표.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는요, 시작도 안 하고 응답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바른 시작이 뭡니까? 올바른 근본을 회복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걸 회복하고 체험하면 이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고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응답입니까? 우린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뭔가의 응답을 찾습니다. 눈에 뭔가 보이고 손에 잡혀야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뭡니까? 개인화의 응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어마어마한 걸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받아놓고도 우리는 자꾸 없는 안 받은 사람처럼 못 받은 사람처럼 다른 데 가서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 갈보리 산을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셨는데 그걸 실제 감남산내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연약함도 정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마가다라 방을 통해 다 주셨는데. 그다 받아놓고도 우리는 못 받은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자꾸만 갈등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개인화의 응답. 그러면 개인화의 응답, 뭐가 개인화의 응답입니까? 오늘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복음의 개인화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로마서 16장에 25절에 보니까 뭐라나 있습니까?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을 찾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분명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복음, 우리만 말합니까? 아니요. 다 복음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복음 얘기해요. 복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오직 복음을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 그냥 1년 중에 절기 중에 한 번, 뭐 부활절 때, 뭐 성탄절 때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충 얘기하는 그런 복음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 말라기까지, 저 요한 계시로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죠?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오직이어만 합니까? 사람들은요, 오직이라 그러면 편협하고, 고집 있고, 뭐 고집세고, 뭐 고집불통이고 아닙니다. 왜오직이어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오직복음 하지 않으면 당장 옛날로 돌아갑니다. 당장 예체질로 돌아가 버립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매일 만나 먹었잖아요 아침에 만나 먹고 저녁에는 매출하게 고기 먹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했지만 당장 문제사건 오니까요 덥고 배고프고 다리 아프고 가난한 땅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불망하고 무슨 말이죠? 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하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예체질, 옛 예상태, 옛 예틀로 옛 바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하는 거. 그걸 보고 복음 개인화, 바로 나의 복음을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개인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뭐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지금 내가 이 다락방에 들어온지 벌써 십몇 년째인데 무슨 복음을 회복하느냐?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알고 있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평상시에는요. 다 반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문나 니가 복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천국 열세. 평상시에는 다 반석이라니까요. 평상시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구별이 안 돼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표시 안 납니다. 어디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어디가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인지 표시 안 나요.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결정적인 위기와 어려움과 상처를 딱 받았을 때, 그때요, 이렇게 딱 표시가 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뭡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무슨 기회입니까? 복음이 복음되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복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저 내 문제 해결하는, 지금 내 아픈 거 해결하는, 내 문제를 지금 뛰어넘는, 그거 도구라는 거죠. 마치 요술 램프처럼, 마술 램프처럼. 복음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아픔을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나에게 복음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나아서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돼서 물론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고 시작점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계속 간다. 그 신앙은요. 뭡니까? 그럼 병안 나으면 어떡할 겁니까?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완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통해서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요 엿새 후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베나산에 올라가서 또 헛소리합니다 모세가 어떻고 엘리야가 어떻고 그건 또 양반이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그것도 확실하게 세 번이나 나는 절대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까지 그럼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건 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베드로 인생의 완전히 치명타입니다 평생 베드로에게 따라다니는 주홍 글씨예요. 아, 예수님을 부인한 자. 그럼요, 다시재기할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 없어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베드로가 낙심해가지고 더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 한심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점을 꼬집어서 과거를 들춰내서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무슨 말이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수했습니까? 혹시 결정적인 뭐 어?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혹시 실패했습니까? 혹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하면 돼요. 복음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는 거딱 하나만 노립니다. 사탄은. 뭘 노리죠? 복음 회복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놓치도록. 그거 하나 딱 노리는 거예요. 우린 자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자꾸 뭐 하죠? 복음을 놓쳐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복음 놓치면요. 다 놓친 겁니다. 복음 빼앗기면요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뭐하는 겁니까?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일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 매순간 복음을 회복하는 고백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개인화 복음을 개인화하기 위해서 나의 복음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복음을 회복도 해야 되지만 그 복음을 뭐하는 거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과연 복음이 맞는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를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문제가 찾아오거나 위기가 찾아오거나 중요한 시간표가 찾아왔을 때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복음이 맞습니까? 과연 나에게 지금 복음이 복음되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맞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정말 복음이 맞습니까? 지금 그 문제 앞에서 정말 복음이 맞습니까? 지금 그 상황과 그 현실 앞에서 정말 복음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정확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나를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한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죠?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이다. 그래서 골롯에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다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았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 모든 것다 대신 그리스도 놔두고 이거 받아 놓고도 자꾸만 다른 데 가서 또 뭔가를 찾습니다. 뭔가를 구합니다. 뭘더 찾습니까? 뭘더 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다 있고 다 주셨는데.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제 드디어 나에게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요?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인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주인돼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에 누가 주인돼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에 누가 주인돼 있습니까? 뭐가 주인돼 있습니까? 잘못된 주인을 따라가면요. 잘못된 주인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고 실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 대신에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내 남편과 내 자녀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요? 복음 적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진 복음 충만. 내가 과연 복음으로 얼마나 충만? 고백은 할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고백하는 거 어렵습니까? 10초면 되는데, 그 고백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나에게 계속 충만하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일, 그 사건, 그 문제, 그 어떤 것도 뭐할수 있습니까?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뛰어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서론입니다.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합니까? 수용. 수용이란 말은요, 받아들이는, 거, 품어버리는 겁니다. 내 원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을요? 그냥 아예 안 봐. 나 상관없어. 초월만 해서는 안 돼요. 수용이 뭡니까? 그 사람을 아예 받아들여버리는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대나무 창으로 찔러 죽인 그 공상당한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양아들로 받아들인 거죠. 그거 뭐죠? 수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다같이, 바다는 모든 걸 수용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이상한 사람, 틀린 사람,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코드가안 맞고, 괜찮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충만해버리면요,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 지역 식구 중에 안 맞는 사람 있죠? 아니, 지금 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나하고 안 맞는데, 남인데 나하고 맞겠습니까? 나하고 맞기를 바랍니까? 그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크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 나하고 지금 20, 30년 같이 한 집에서 이불 덮고 밥 먹고 사는 사람도 나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내 구역 식구라고 지역 식구라고 교회 식구라고 나하고 똑딱 모든 게 맞겠습니까?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근데 그 다른 사람도 뭐 하는 거죠?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음 충만이에요.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 무슨 형편을 얘기하죠?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비천이나 풍부나 그 어떤 것에도 나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풍부하고 그때 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고백 못합니까? 지금 풍부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데요 반대로 그 반대 시간표 찾아오면 어떡할 겁니까? 비천에 처해봤습니까? 배고픔에 처해볼 때 어떡할 겁니까? 빈곤의 시간표가 찾아왔을 때 어떡합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어떡할 겁니까? 그때도 나는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바울은 최고와 최악 이 모든 걸다 경험했는데 그게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다. 그 풍부한 것도 빈곤한 것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좀되고좀 좀 역사 일어나고 좀 응답 오면요, 막 기분 좋고 업되고 성령 충만하고. 반대로 막 힘든 일 찾아오고, 내 계획대로 뭐가 안 풀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만들면 요푹 다운되버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면 요 일체의 비결을. 어떠한 형편한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단 말은 무슨 말이죠? 글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답으로, 근본을 회복하고 체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맨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 사탄 물러가라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요. 여러분 소리 안 질러도요. 사단이 딱 보고 압니다. 이 사람이 충만한지 안한지를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사탄이 알고 미리 짐을 싸서 나갑니다. 조용히 떠나갑니다. 와, 이 사람은 안 돼. 건드려도 안 돼. 이 사람은. 이 집은 아무리 건드려도 꿈쩍도 안 해. 사단이 스스로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개인화 영다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개인화. 우리는 지금 메시지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 TV 뭐 기독교 방송 그렇죠? 지금 기독교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유튜브. 그렇게 따져보면요, 24시간 지금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각방 뭐 메시지뿐만 아니라 모든 거예요. 그 수많은 메시지 흐름 속에서요,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 지금 나에게 응답되고 있는, 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 이게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죠? 부모님이 다 중직자고 그 가정 가문에 심지어 목사님 성교사님도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 신천지 말도 안 되는 뭐 비유풀이 말도 안 되는 안산홍 여호와의 증인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왜 빠져서 막, 거기 막 미친 듯이 빠져들고 그렇게 할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는, 나에게 답이 되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 듣죠. 메시지 속에 살고 있죠. 자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좀 괜찮은 메시지 하나 떴다 그러면요. 거기에 완전히 휩쓸려버려, 몰려버립니다. 뭐, 좀 자극적이고, 뭔가 막 이런 메시지 나와버리면요, 거기 막다 휩쓸려버린다니까요. 말씀 개인화는요, 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개인화의 시작은 뭡니까? 말씀 개인화의 시작은 말씀? 각인입니다. 왜 말씀 각인입니까? 무엇이 각인되냐?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기 때문에 뭔가가 탁 박혀버리잖아요? 그게 평생 갑니다. 마약 중독? 사실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뇌 속에 마약이 각인되버린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몸은요. 이미 가 있습니다. 주사기 앞에. 왜 그렇죠? 각인된 거예요, 각인. 늘 신향상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수 타 버리고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상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각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시간표에 그 상처 때문에 말씀 놓치고 은혜 놓치고 다 흔들려 버립니다. 이만큼 각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말씀 각인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 각인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게 아홉 번이나 나옵니다. 말씀으로 빛과 궁창과 모든 것을 뭐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뭐하는 거죠? 말씀 각이니. 말씀 각인. 말씀 각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뭐죠? 다른 거 나옵니다. 틀린 거 나옵니다. 잘못된 거 튀어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분명히 세상의 것, 사단의 것, 그게 우리에게 각인된다니까요. 영적 세계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천사 아니면 사단막이 귀신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뻔하죠. 창세기 3장 사단 흑암. 겉으로는 아름다운 지식과 뭐다 포장돼. 아닙니다. 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입니다. 그게 각인돼버리면요 나중에 분명히 그 각인된 대로 말하고, 각인된 대로 행동하고, 각인된 대로 움직인다니까요. 지금 예, 지금 나에게 왜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지금 찾아온 문제는요.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각인된 것이 지금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 사건과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각인된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에 찾아올 응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을 정리합니까 강단 말씀 받고 돌아서 버리면 안 돼요 이 강단 말씀을 다시 뭐 하는 거죠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가 뭐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과 계획과 뜻이 분명히 발견되어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우리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죠? 드디어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심령 속에, 내 잠재의식과 내 무의식과 나의 내속 깊은 곳에 그 말씀이 딱 잘 박힌 모처럼 딱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답이 나오겠죠. 이 답을 가지고 이제 내 자신에게 모든 만남 속에 내 가정과 내 현장 속에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뭐죠? 말씀을 개인화하는 작업이에요. 말씀을 각인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면, 반드시 뭐 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각인되지 않으면요,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돌짝, 길짝밭, 왜 마릅니까?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즉, 각인이 안된 겁니다. 기로만 한번 쑥 듣고 돌아서 버리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정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때 비로소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 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듣느냐? 우린 자꾸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세상에 살면서요 하루 종일 세상 소리 뉴스 하루 종일 사람의 소리 그것만 들어버리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믿음은 뭐 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전체 메시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2, 3, 7을 하시기 위해서 메신저를 세웠어요. 전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언약가진, 복음가진, 우리 사명자와 사역자들이 뭐 하는 거죠? 2, 3, 7 세계 보고만 하는 겁니다. 그게 전체 메시지예요. 이 전체 메시지가 어디, 어디로 갑니까? 강단.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죠? 실질적인 내 삶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체 메시지는 뭐죠? 함께 가기 위한 방향입니다. 그럼 강단은 뭡니까?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실제 나의 삶이 있잖아요. 내 실제 현장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터치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강단이에요, 강단. 그래서 우리는 한주 동안에 어디에 목숨, 어디강단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주간에 모든 시간표가 여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내 자신에게. 이세 가지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막 억지로 막 끼워 맞춰서 막, 막,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전체 메시지, 우리가 2, 3, 7 보고만 해야 되니까, 함께 가야 될 방향이니까,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어디에 내 자신에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돼요. 이세 가지 흐름 속에 우리 가정이 있고, 내 자녀와 내 후대와 내 사역과 내 전문성과 내 업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뭐죠? 그냥 이제 실실 다니면서 응답 확인하고, 응답 누리고,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 속에 안 있으니까요, 하,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고 죽도록 경쟁하고 싸우고 박터지게 싸워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나는 요 뭐하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 속에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 10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길의 빛이다" 여러분, 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길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게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겁니다. 우린 주로 어떻게 하죠? 우린 주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 이익 따라서, 누구 말 따라서 그렇게 가버립니다. 아니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게 벌써 말씀체질화된, 말씀체질된 사람입니다. 10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뭡니까? 목자는요, 양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책임지고 이끌어 갑니다. 양은 뭐 하면 되죠?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요 그가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삶의 목자가 누굽니까? 내 지식, 내 배경, 내 능력, 내 경험?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말씀 체질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 체질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 체질해 된 사람은 언제 아느냐? 문제 사건 딱 터져 보면 압니다. 문제 사건 딱 터져 보면요 이게 다 구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심판님 세례요한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심판님 메시지 나오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키를 잡으시니가 타장 마당에서 알곡은 모아서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불에 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평상시에는요. 여러분 알곡 쭉정이 보세요. 겉으로 봤으면요 구분 못 합니다. 겉으로 봐는 비슷해. 이게 알곡인지 이게 쭉정이. 겉으로는 똑같다니까요. 알곡 쭉정이 어떻게 합니까? 키를 잡았다. 키를 키 바람을 불어 보면요. 쭉정이는요.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쭉정이에요. 알고군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아시죠? 벼 껍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바람 훅 불면요, 다 휘날려 가 버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인생은요, 바람 한번 불어 버리면요, 와르르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와르르다 무너져 버려요.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내 감정 건드리면요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면 그만 무슨 말이죠 바람에 나온 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충만하고 말씀 체질돼 있으면요 사탄이 아무리 건드리고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무너뜨리려 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알고 말씀이 딱 각인 뿌리 체질돼 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매주 전체 말씀 강단 말씀 심지어 오늘 기도 수첩까지요. 우리 해외 캠프 지금 원래는 뭐못 갔지만은 여러분 해외 캠프 나가 보면요 아니면 해외 캠프 안에도 국내 우리 지구의 캠프 해봐도요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 보면 다들 뭐라 포로마느냐 신묘막직하다는 거예요 전체 메시지와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과 심지어 오늘 기도수첩 말씀까지 정확하게 딱그 말을 억지로 맞췄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말씀 말씀 괜히나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 응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인화의 응답은 뭡니까? 기도, 개인화입니다. 기도 다 하죠. 모든 종교 다 기도행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타 종교, 이단들, 우리보다 훨씬 기도가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더 실질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캠프하다가 남미호 호랭교 거기 신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신당이죠. 거기 가니까요. 한 거의 한 제가 한 100명 되는 신도들이 모여 가지고 뭐 하냐? 자리에 앉아 가지고요. 하루 종일 남미 호행교 남미 호행교 이것만 외칩니다.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앉아서 그것만해요요가만니가 웅성웅성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막, 아우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남미 호행교 남미 호행교 이것만 왜 부르짖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부르짖는데요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물론, 그 진짜 그 귀신의 역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우리보다 훨씬 기도가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괴인란 말은 나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여러분이 나의 기도를 찾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 이전에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린 기도 그러면요. 무조건 어디 가서 막 새벽이든 금요 뭐 새벽이든 철야든 뭐 기도원이든 가서 그냥 무조건 막 부르짖고 막뭐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인마누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원네스,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거예요. 사람과 원네스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원네스 되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다른 건 몰라. 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까지. 왜 사람들이 다 틀리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 개인화 그러니까 기도를 막 무조건 많이 하자, 막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 즉,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기도 가장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염려, 근심, 걱정, 아니면 누구 막 미워하고 증오, 분 분노 이 가득 찬 상태에서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매달린다. 과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올바른 기도일까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누리면요, 그 다음 해야 될게 뭡니까? 기도의 이제 내용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 무조건 그냥 막막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야 될 거. 아, 물론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가 아버지한테 뭐 뭐든지 구할 수 있죠. 또 성경 보니까 너희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내게 시행하겠다. 응답하겠다.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줄이라 뭐 그렇죠. 뭐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일 평생을 그렇게만 기도한다. 아닙니다.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뭡니까? 너희는 먼저라고 있습니다. 내거 구할 거 있죠. 지금 내게 급한 거 있습니다.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너희는 먼저라고 했어. 먼저, 먼저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주로 뭘 구합니까? 주로 우리의 기도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의 기도입니다. 대부분 기도의 중 그... 중심이 뭡니까? 다 나에 관련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지금 뭔가 안 되고, 지금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주로 그거예요 기도.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주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돈, 경제, 뭐다 그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해 보려고 내 야망 동기 목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자칫 잘못하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해라. 즉,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지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기도라고 합니다. 언약기도가 뭡니까? 세 가지 언약기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구원의 축복. 삼중직의 비밀.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이 있다라면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시대 언약이 뭡니까? 지금은요 2, 3, 7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 3, 7을 살리라는 거예요. 2, 3, 7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즉 세계보고마. 이 언약 끝잡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은 뭡니까?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2, 3, 7세계복음마에이 시대적인 언약이 나에게, 내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느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고,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기엔 이제 원단, 뭐 강단 말씀, 뭐 전체 메시지 다 포함되겠죠.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언약 기도는요, 이세 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아, 그럼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목사님? 내 남편 지금 어떡합니까? 내 자녀들 어떡합니까? 내 건강 어떡합니까? 우리 집 경제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형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상태,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환경, 형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린 그 알고 있는 것만 계속 구하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하나님은 신경질 납니다. 왜? 아니, 다 알고 있는데 계속 그것만 구하니까. 여러분, 아는 얘기 계속해 보십시오. 그 고통입니다. 듣는 거. 아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그 말고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언약기도 세 가지 하면 나머지는 뭐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은 더해주신다. 구하지 않더라도 금식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 더해줄게. 기도 내용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언약적 내용을 가지고. 이젠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도의 행복.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제가 가장 기쁘고 가장 충만할 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 비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거 누릴까? 그게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누리는 기도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 이 말씀들이 다 나에게 역사하도록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누리는 기도 그러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뭐좀 심하게 표현해서 되는 일이 없더라도 되는 응답이 없더라도요 이 속에 있으면요 행복하다니까요 기도의 행복.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루에 한번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 뭐 하느냐 정식기도. 정식기도는 키가 뭐냐면 정식기도의 키는 뭐몇 시에 하느냐 하루에 몇번 하느냐 난두번 한다 난세번 한다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식기도의 키는 뭡니까 깊은 기도입니다. 내가 최소한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한번 정도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과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 놔두고 내 마음대로 사, 바쁘게 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정식이도 뭡니까? 깊은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생각 모든 걸다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그게 정식이도입니다. 그럼 이걸 두번 하든 세번 하든 뭐시에 하든 아무 상관 없고 가장 좋은 시간에 하면 돼요 정식기도 이 정식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뭐가 회복됩니까? 24 기도가 회복됩니다. 24 이제는요 시간 안정해 놓아도 안고 일어서고 움직이고 뭐 하는 전부 다 뭡니까? 24 기도 그럼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 24를 누리고 있으면요 드디어 어디까지 갑니까? 25까지 갑니다. 25는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보고 우리는 절대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 시대에 또 이번 온라인 10주 훈련을 통해서 <laughs> 기도의 콘텐츠 나만이 누리는 내가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나의 기도 콘텐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 최고의 응답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결론 오늘 응답의 시간표. 그렇 지난주까지는 우리 이제 시작의 시간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3주차까지 했습니다. 오늘 4주차에는 뭐죠? 이제 두 번째 시간표입니다. 응답. 중요한 근본을 회복하고 중요한 근본을 체험하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이라 그러니까 또뭐 문제가 해결되고 막 어떤 게 생기고 막그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아, 그거는요 수준 낮은 응답이요 그거는 오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응답의 첫 개인화 이개인화의 실제 응답을 받고 누리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합니다 코로나 이거보다 더 어려운 더 여러분 심각한 질병과 문제 찾아와도요 이 개인화가 돼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증거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심지어 죽음과 숨교까지도 초월하고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개인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심정이 나와 있는 이 40명의 인물들 로마를 완전히 뒤집고 정복한 그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의 특징이 뭡니까? 개인화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오늘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의 실제를 이루려면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 이번 온라인 10주 집중훈련은요 그냥 메시지만 듣고 끝나버리면 요 안됩니다 여러분 별 도움 안됩니다 말씀 끝나고 나서 뭐 한다고요? 서미타임 서밋 타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화. 내게 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거 주셨어요. 그 우리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실제 실천하지 않으면 또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 버리면요 똑같습니다.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갑니다. 실천하세요. 실천. 실천하다 보면 이거를 뭐하는 거죠? 이제는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내려면요, 제일 좋은 게 반복입니다, 반복. 그게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만 투자해서 10년 하면요, 1만 시간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분야도 전문가 될수 있고, 탑될수 있고, 1인자 될수 있습니다. 전공자 아니라도.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뭐 세상의 이론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보다 무서운 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죠? 말씀 듣고 돌았으면또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또안 바뀌고 아닙니다. 반복하세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빗방울이 계속 수십 년간 떨어지니까 바위도 뚫잖아요. 그건 뭡니까? 반복의 힘입니다. 이걸 이제 뭐 하는 거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지속. 지속하는 게 능력입니다. 한번 힘내가지고 의자 의자. 그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지속. 이번 10주만이라도 한번 지속해 보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 얘기하면 3년만 제대로 한번 어린 집중해 봐라. 지속해 봐라. 지속.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의 실제 응답이 찾아오게 되면, 이때부터 드디어 뭐가 시작됩니까? 나의 현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 5주차 때 우리가 다룰 현장화. 네,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십오장의 인물들도 그렇고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뭐 특징이 뭡니까? 현장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현장을 살린 사람들입니다.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말로만 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실제 현장을 뒤집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실제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현장에서 실제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고 영접 운동하고 현장화 나의 현장 그렇죠? 개인화된 사람은요. 반드시 현장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 내가 억지로 현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현장을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현장이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요, 개인화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현장의 빈 곳을 보여주시고 연결시켜주시고 찾게 하십니다. 그게 나의 현장이에요. 그럼, 나의 현장이 열려지면 여기서 뭐안 됩니까? 나의 전도. 이건 이제 6주차 때 다룰 뭡니까? 제자화입니다, 제자와 제자는요, 현장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실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이런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우리 4주차 주시는 미션, 우리 한번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첫째는 나를 살리는 영적 질문. 뭐죠? 나는 과연 복음이 맞는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집에 좀 있잖아요. 이제 뭐 이제 1단계로 내려갔으니까 또 학교도 많이 가고 이제 좀 나아지는데 그 전엔 일주일 내내 애들 집에만 있으니까요. 막 집에서 우리 지난주 우리 지난주 저 우리 윤유미 집사님 간증 들으셨죠. 집에서 애들하고 전쟁이던지 전쟁. 그러니까 막 소리치고 협박해야 되고 막. 그 많은 문제 사건 속에서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남편 문제 아닙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나는 과연 복음이 맞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뭘 회복해야 될지. 두 번째 미션은 뭡니까? 나의 기도를 누리는 24 콘텐츠를 찾고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개인화되면요 기도는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것 앞에 하나님 주여 이름 붙여라. 그냥 하,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그건요 한탄이에요 한탄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여 하나님 붙여 보십시오.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누리는 뭔가의 기도의 콘텐츠 방법 이걸 한번 찾고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지. 그게 이번 4주차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미션입니다. 이 미션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언약의 말씀 우리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제 지난 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이 현장 예배가 끝까지 지속되어져서 정말 온 성도가 정상적으로 다 우리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표가 속히 다올수 있도록. 우리 현장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본당 헌당 일인일교회와 위해서 또 단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교구 현장들 연약한 성도들 또 현장 사역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계속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또각 개인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 중요한 이 목요일날 온라인 집중 훈련 속으로 불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나여 기뻐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음주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가정 가정에 있게 하시고 24 제자의 응답 속에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시간표가 되어서 모든 개인 가정 자녀 후대 생업 또 지역 현장에 그 강단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사실적으로 성취응답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제 드디어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개인하에 응답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 나에게 뿌리 내리고 또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 응답의 축복들을 회복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경기일대교구 지역 식구들이 개인화의 응답을 통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남은 후반기 힘있게 달려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교구 현장들, 우리 덕양, 또 우리 일산 파주, 우리 동대문 도봉 의정부 모든 교구 현장, 또 지역과 구역의 현장들 한 붙들어 주셔서 이제 본격적인 현장 사역이 통해서 하나님 정말 현장과 지역들을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약한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창립 또 33주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화 237일 또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 본당은당이 속히 앞당겨지게 하시고 또 이런 일 교회와의 응답이 또 실현되게 하셔서 다니 목사님의 모든 세계복음화 사역들이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징계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훈련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 이번 10주 훈련 통하여 정말 개인 가정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 모든 반복되는 문제들, 가난과 질병과 모든 여러 가지 상처와 모든 문제들이 치유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남은 후반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또 온라인 집중 훈련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회복할 수 있는 개인화의 축복 속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지역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복음이 개인화되게 하시고 말씀이 개인화되게 하시고 또 기도가 개인화되어져서 이 코로나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정복해서 남은 후반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며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십주훈련을 통하여 가정 가정 개인 모든 문제들이 치유 회복되어져서 증인으로 서서 이제는 가정 현장 지역을 살리고 이삼칠을 정복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